자, 1번. 자, 하한 차단 주파수가 150kHz이고 상한 주파수가 600kHz인 대역 통과 필터의 Q는? 자, 그래서 1번의 Q는 B의 F0. 자, 그래서 자, 요 B라는 거는 상한 하한 요거고요. 요 F0는 상한 하한의 요거다. 그래서 자, 600에서 150을 빼니까 450이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개를 했어. 그러면은 답은 3분의 2가 나온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게 한300 정도 나오지, 그지? 2번 다음 회로에서 이거 이해 되겠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요거 F0지? 여기가 1이면은 루트 2분의 1 되는 여기가 이제 3dB야, 3dB. 그래서 여기가 FL, 여기는 FH. 그래서 요식이 간단하게 나온다. 자, 2번. 다음 회로에서 변압기 건선비는 10대 1이고 왼편 1차 측 전압은 110의 사인 120 pT 볼트이다.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방향 전압은 자, 그러면은 PIV를 물어봤어요. 자, PIV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 건선비가 10대 1이니까 피크치가 110이고요. 여기는 피크치가 11볼트야. 그러면은 자, 다이오드 자, 그래서 이제 자, 다이오드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얘는 ON이 될 거다. 온이 되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0.7? 그러면은 여기는 0.7 빼면은 10.3볼트가 다이오드에 걸리는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가 될 수가 있지. 알겠어? 왜 그럴까?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는 뭔가 다이오드 오프 양단 전압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레벨이
여러 가지 학생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 상위권 학생들은 바로 아는데 중하위권은 뭔 얘기야?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는 다이오드 오프 양단 전압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여기 오프가 됐을 때 여기 얼마 걸려요? 이런 얘기지? 응? 얼마 걸리겠어? 응? 여기서 0.7이 떨어지면 10.3이 걸리지? 10.3. 그럼 여기는 10.3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응? 자, 그럼 PIV가 영어로는 뭐야? 그럼 피크. 피크는 최대치지. 인버스 볼테이지. 그래서 이제 최대 역 전압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의미는 다이오드 오프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